마가복음 5장.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참 병도 많고, 문둥병, 뭐, 온갖 병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항생제도 없고, 약도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위 미친 사람도 많았고, 우리 제가 태어났을 때도 6.25 때도 그랬어요. 길거리에 미친 사람 가끔 봐.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를 목적을 하고 가실 때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장 사케오가 사는 그 여리고로 갔을 때는 누굴 만나러 간 거예요? 사케오를 만나러 간 거예요. 사케오라는 세리장, 아주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장이지만, 그 사케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케오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아주 나쁜 놈은 가망이 없겠지만, 자기가 정말 가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좋겠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자기 같은 나쁜 인간도 사랑하셔서 혹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왜 사케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니,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들도 그냥 고쳐주셨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잠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자,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렇죠, 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반드시 그 지역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확인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문둥병자들끼리만 모여서 굴에 산다든가, 가족을 떠나야 돼. 그리고 다리 밑에 산다든가. 그래서 정말 불쌍하게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천벌 받았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봐 그랬다고. 그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다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격리해서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봐라라는 말은 너희들은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신이 그들이 가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다 나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봐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네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하고 그래야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 회개했어요, 문둥병자들이? 안 했잖아요. 회개 같은 회개를 해야 고쳐준다, 구원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건적으로 세뇌된 우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문둥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딱 써놨는데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회개해야 고쳐준다. 심지어는 뭐예요? 안수 기도해서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옆에 비서들과 적어도 1억 원 기부를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게 다 조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보여주었어.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미치겠는 거죠. 그러죠. 네.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미치겠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싸움이에요. 예. 네. 그거를 여러분이 딱 여기 마음속에 정리를 딱 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리장 사케오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문둥병자 10명 있었는데 달랐대. 그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장 사케오도 나도 그 예수가 너무 보고 싶다. 왜? 그 예수같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천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사람들을 다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 주셨다면 나도 어떻게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을 조건 없이 용서받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믿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회개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예, 자기 재산의 반을 주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 이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어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왜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아시겠죠? 모욕하는 거야. 아주 교회 돌아가셔서 싸우지 마세요. 이게 싸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야, 그 뉴스타터 갔더니 그냥 구원은 회개 없이 해준대 라고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를 미친놈으로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려면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래? 그 자식 뭐 신학도 안 했으면서 이러고 이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요. 그래? 뭐 현미 밥 먹고 채식으로 병 낫는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죠. 자. 그래서 삭개오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건 없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성경은 참, 이 말씀은 참 깊은 말씀입니다. 보면.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귀신의 반대죠. 그러니까, 진선미의 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의 귀신, 또, 귀신을 그냥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그렇죠. 거짓의 영.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귀신들은 다 악령이라고 부르는데 악령은 누구를 추종하는 누구의 부하들이에요. 예, 사탄의 부하들이야. 천사장의 부하들이야.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땅에 함께 사단과 함께 뱀, 용, 사단 다 같은 말이에요. 함께 이 땅에 쫓겨 나온 그런 천사들이 이제 그 더러운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었어. 아, 저기 예수가.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지금 상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잡아 맬 수가 없어.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쇠사슬로 매놔도, 이래버리면 쇠사슬 꺼내서 버려요.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뉴스타트 잘 배웠으면,
대답이 나와야 돼.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 위로도 걷고 몸이 공중에도 뜨고 물리적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놨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야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반납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만 지르고 댕기고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자해하고 있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왜 그래요? 악령이 뭐라 그래요?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아주 악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싸. 그러면 이 사람도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그리고 자기도 돌로 찍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정신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독방에 집어넣고, 네. 수면제 먹어서 맨날 재우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았다. 자, 예수는 왜 일로 갔어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 왜? 왜? 왜 만나러 갔을까?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들리고, 아무리 사람, 그래도 모든 사람은 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몸을 찢고 있어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조용한 목소리로 자꾸 달래고 그런 목소리를 다 우리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이 사회에서는 양심의 목소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혹은 마음에서 나는 소리. 그걸 다 듣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래도 살리기 위하여 그 마음 속에 속삭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 아니, 예수를 보고 막 자기 몸 찢고 있다가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 예수를 보고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 달려온 이유는 뭘까? 예수님을 탁 쳐다보는 순간, 아, 저분이 이때까지 내 마음속에
속삭이던 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두 제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이제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 다 어부예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그 어부들,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하층 계급이야. 아시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낮고. 근데 갈릴리 해변으로 그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어부들이 많죠. 그 해변에서는 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데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가 처음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쳐다보고 그냥 예수를 따라 나섰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따라 나섰을까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예수님 보고 막 달려왔어. 이런 것들은 탁 보자마자 뭐예요? 어떤 영감이 탁 왔다, 이 말이야. 아, 이렇게 마음속에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으며,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예수를 보고 그냥 따라갔을까? 뭐를 버려두고? 그 배하고 그물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야. 아시겠죠? 누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따라 나선 베드로는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 이러고 따라 나섰어. 베드로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였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딸을 너무 시집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자랑스러웠다, 이 말이야. 당신 딸 참 시집 잘 보냈어. 베드로가 사위라며. 아, 베드로 장모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런데 사위가 어떻게 돼버렸어? 헷가닥 하더니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안 잡아. 그러니까 무슨 놈이 돼버렸어? 미친 놈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린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갔느냐? 그거는 당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왜 베드로는 예수를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교회, 그 당시 유대인들 다 회당에 이제 토요일 안식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보고 그랬죠. 근데 거기 예배를 보러 가면 맨날 배우는 게 무슨 하나님밖에 안 배워요. 철저히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서워.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교회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무서운 조건적 하나님일까? 라는 적어도 의문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문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성령이에요. 베드로야, 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할까? 사람을? 구원의 자격을 따질까? 이제 그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그냥, 그렇구나. 막무가내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다니고.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치시는데 저런 건 진짜로 맞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야. 나는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그 성령이 주는 마음을,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뭐예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얼굴, 그 예수에게서부터 풍기는 뭐예요? 아까 우리 유진 씨 노래할 때 우리는 뭐라고? 예수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탁 취하면, 가득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으로부터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향기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전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시겠죠? 아무리 그렇게 자기 몸을 돌로 찍고 그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렇게 귀신 들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귀신에 들려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어떻게 엉뚱한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이 말 하려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이 아닌데, 그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풍기는 그 정말,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이 사람은 그 사랑의 향기, 그 사랑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배고프고 목말랐으니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물 좀 마시라고. 사랑의 물. 저분한테 탁 풍기는 게 뭐예요? 와, 저분한테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달려가서 저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도 뭐예요? 딱 예수님 말하는 순간, 내가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듯이. 그래서 탁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때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고유명사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 말로 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 말로 된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말로 하면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란 말은 성령으로 가득한 자. 기름이 성령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예수라는 단어가 다 같이 메시아 구원자를 뜻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기름 부었던 성령을 줘서, 어떤 사명을 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대부분, 압도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기름 부은 자, 그 예수, 그 구원자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 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나라가,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정복당했어요? 사단의 나라 로마에 정복을 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보고 있지를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 그 예수, 그 메시아라는 존재,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죄로부터 영적으로 구원하실 것,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런 개념은 없었어. 즉, 우리를 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인간들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우리가 뭐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지. 스트레스의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스트레스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지. 하, 또 깐죽거려 이게. 이렇게 되면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그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요? 하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나고,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도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뭐예요? 참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분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라고 부른 거나 메시아라고 부른 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분에게 가면, 저 예수에게 가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거를 알고 갔는데, 가서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정작 튀어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냐? 당신이 나를 또 와서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이래서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와. 그거는 누구의 소리가 튀어나온다? 귀신의 악령의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자식이, 내가 왜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는 보니까 가만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귀신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소리를 내게 말을 하게 했대. 엉뚱한 말을 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왜 귀신에게 있어요? 그 대답도 같은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악령들이 뭐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 즉 정기 에너지, 즉 뇌파. 뇌파를 혼잡시키면 말이 엉뚱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들은 희한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과 질환에 어떤 질환이 있냐고 하면 이런 병이 있습니다. 다중인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중인격장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게 탁 변할 때 환자들이 하고 딸꾹질합니다. 하면 딴 사람이야. 분명히 한국 사람 남자인데 일본 여자가 돼 있어. 그 모습은 계속 똑같지만 와다쿠시와 하고 이런 일본말도 일본말 배운 일 있게 없게 없어요. 불어도 하고 배운 일도 그 불어는 누가 하게 한 거요? 그 학령이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이 특히 악령은 나를 그냥 아바타 로봇으로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한테 나를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악령한테 나를 맡기면 악령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황당한 짓, 그 자살, 그렇죠?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린다고. 참,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에 속해서 살아야만, 살아가야만 돼?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기 목숨처럼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야 예를 들어서,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들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 딱 들리면요, 자기도 알아요, 나중에는. 이야,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오면 상대방이 자기를 속이려고 속이잖아요. 구라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은 무슨 몰라. 몰라서 쉽게 당해. 그런데 그 구라치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듣고 있는 사람도 나도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귀신이 더 센 귀신이야, 상대방 귀신보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더 센 귀신에 든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거를 사회에서는 고수라고 그래요. 고수. 네. 그래서 탁 구라를 멋지게 치면, 이 고수들은 다 알아낸다니까. 네. 어떻게 자기를 속여먹으려고 그러는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속는 척 하면서 어떻게? 뒤통수를 또 콱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귀신의 세상.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그런 세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어쩌고저쩌고 조금 욕심에 끌려서 조금 더, 재산을 좀 부려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당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당해버리면 돈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 마음도 당하는 거 아니야.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 증오, 이래서 유전자 다 끌려서 결국 병에 걸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 벌이 아니야. 그것은 악령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병 걸리게 탁 해놓고, 봐라, 네가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암 걸리게 했잖아.
이래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들의 생각이 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보면 귀신들을 알아볼 수 있는 뭐예요? 그 차원에서 고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고수들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면 바로 잡힐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리로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악령의 사회에서는 계속 양육 강식이 계속되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은 귀신이 시켜 사는 말이고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란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8절이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면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유는 8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어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은 벌써 귀신에게 뭐라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오라고 명령 뭐요 하셨습니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뭐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발악을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내 이름이 군대인 이유는 우리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 하나만 들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나오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이 지방, 이게 이제 거라사 지방이란 건데,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그 귀신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그 호수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들이 미친 듯이 내달리다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했대. 그러니까 귀신은 이런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귀신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벌려고 하는 거. 그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돼지나 다를 거 뭐 있냐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고 또 이렇게 2천 마리가 되는 돼지가 그때는 돼지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그렇게 하고 무서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가 와서 낫게 해줬다. 그러면 이 지역에 예수님의 그 좋은 소문이 어떻게 압도적으로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지역에 가장 이 지역에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 수출품이 돼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왕창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돼버려. 예수 때문에 재산의 피해,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봤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귀신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거를 들어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거라사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돼서 그렇죠? 그 예수를 그 지역에서 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 전 지역에서 다 모실 것인가 아니면 왜요? 거부할 것인가? 왜? 이분이 있으면 재산의 피해가 너무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게 뭐예요? 네, 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만큼 인간은 예, 돈이 제일 귀중하다. 자, 그래서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촌에 고하니 그 읍내 그 사람들이 온 읍내 근처 인구가 밀집된 곳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를 보러 왔더니 예, 탁 이제 보니까 그냥 바다에 돼지 시체들이 뭐요? 둥둥 떨고 자기들 재산이야. 그런데 예수 옆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런 얘기다. 그러나 결국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거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를 줘요?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르면 재산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손해 볼 수도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을 걸. 이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랬더니 그 거라사 지역 주민들이 예수께 그들의 살고 있는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떠나시는 겁니다. 이제 떠나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길을 간구했다. 예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주실 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가를 내 친속들에게 고하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친속들이라도 나를 알려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회개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그런 회개하라는 조건을 붙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회개해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숨겨놨던 죄 다 뭐예요? 고백할 수 있구나. 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테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내가 회개를 꼭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냐?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개를 했다. 그거는 회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회개는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와서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그 구원이 아무 조건 없이 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숨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가 숨기면 누구만 불편해요? 숨기는 나만 불편해. 마음에 항상 걸리잖아. 다 털어놓고 나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가깝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더러운 거 다 털어버리자.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회개조차도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시지 않는다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며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생명이라는 것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세포 하나하나를 활짝 열어서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들을 다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